네, 2022년 8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어대명이라 그러죠.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인들 이재명. 어제명인들 이재명. 치사하고 구차하다. 저희 판단입니다. 젊은 여성 박지연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봤는데 한들 아파트라고 하는 데를 봤어요. 한들. 한들한들 바람이 부나. 아파트 이름 참 이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유명 건설이라는 회사가 지은 아파트인 모양이죠. 유명 또 붙어 있더라고요. 합치면 유명한들. 아, 그 순간에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래,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업체가 지은 아파트겠죠. 유명한들 아파트입니다, 결론은. 유명한들, 뭐, 상당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유명한들 아파트. 어대명인들, 대표가 된들, 그게 대표니? 참, 이재명, 치사하고 구차하다. 네. 오늘 부산 MBC 주간으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해서 당선됐죠. 출마와 관련해 궁금해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정치인이라는 기본적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니냐. 제가 어제도 이 대표가 되면은요, 근면성실하게 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놓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디시즌 메이킹, 잘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운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용진 후보도 정치인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리 아니냐. 근데 당신이 개항을 출마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출마한 거는 당의 요청이 아니라 셀프 요청이었다. 자작극이었다라는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다. 해명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대선에서 졌잖아요. 좌절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네.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졌어. 근데 그분들이 좌절해.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 그때는 이제 3월 9일날 선거를 하고 6월 1일날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그걸 왜 지가 우려해요? 딱 요 말 들으면서 참 난 이재명이라는 사람 주제넘다. 당신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으로 끝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이 당선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패배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겠다 하는 건 이재명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똑바로 했으면은 그런 결과도 안 나왔을 거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박용진 후보는 내가 출마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잡한 결정 과정에서 저도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나를 공천해 달라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복잡한 결정 과정에서 저도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포함해 당이 공식 요청한 건 맞다. 내가 요청했고 거기서 결정해서 너 출마해라.
야, 이거는 말장난이죠. 셀프 공천한 게 맞죠. 전 이걸 보면서요. 공산주의는 인민민주주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주정은 아니니까 민주정이고, 공화정이죠. 또 자유민주주의도 공화정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세력은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이 군주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국가에서는 공화정이라고 하면서 국민이란 말을 안 써요. 대신에 뭘 쓰느냐? 인민이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people's죠.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게 Democratic이 앞에 붙긴 하지만 DPRK가 people을 쓰는 인민민주공화국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인민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다른지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을 쓰게 되면 인민을 좀잘안 쓰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정치학자들은 인민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영어로 citizen, 인민은 people입니다. 자,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모여 살면 정치행위가 이루어지죠. 근데 저 산골짜기 또는 뭐더 넓게 얘기하면 시골 같은 데에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 내에서 권력투쟁까지는 아니는 자기네 이익, 권력투쟁까지는 아니고 자기네끼리의 이익,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정치행위죠. 근데 이것이 이 도시라고 하는 데 모이면 옛날 같으면은 유럽 같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성에 모이는 거죠. 성을 독일어로 부르크라고 한답니다. 함부르크, 룩셈부르크, 하이델부르크, 베르그 뭐 이런 것들이 다 성, 서양의 성 그런 데서 나왔답니다. 그런 성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 저 시골에 있거나 산골에 있으면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뭐 사냥을 하든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생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정치 활동하는데 그건 자기네 이해관계를 다투는 거고. 근데 이러한 부르크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농사를 성이 좁잖아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냥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 바깥에 큰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영주인데 이게 계속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주가 아닌 사람들도 영주를 모시던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갖고 먹고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주가 갖고 있는 성과 별도로 새로운 성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노동에 해방돼 있죠. 그러면서 영주나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 공화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주가 있는 성 말고 노동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 정치행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부르주아, 부르크가 성이라고 했으니까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 주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쪽에 시골이나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이해관계, 경제 문제만 푼다면 여기는 그걸 넘어서서 경제 외적인 문제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와 같은 고민, 영주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여기서 민주주의가 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가가 돼가지고 뭐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생기는데 그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트 하는 걸로 만들어서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하고 인민하고 또 달라요. 공산주의자는 그들을 인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국민을 다 포함하는 말로 자기들은 환치하고 있죠. 사실은 노동자만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노동자가 없는 세상에는 농민을 집어넣고, 뭐, 피억압자 이렇게 집어넣고, 자꾸 뭔가 억지로 꾸미는데, 기본적으로 공화정에서의 정치는 성 안에서 노동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군주와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직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는 국회의원들은 하원,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은 상원,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서 이 서구에서 발전된 민주주의 공화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이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혼란이 있는데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기자를 하면서요. 저는 기자를 하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어요. 봉급이 있어야만 삽니다. 근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생계 문제에 해방이 돼 있었으면 참 자유롭게 더 바르게 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서 검사도 그날그날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검사라면 그달그달 그러면 시키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봉급이 필요 없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검사다 그러면 그야말로 파사 현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굴러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쯤 되게 되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대통령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함으로써 받는 봉급에 자기 생계를 의존한다. 그러면 다음 공천을 못 받거나 다음 선거에 떨어지면 나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기보다 상급자가 지시한 거에 따라가는 그렇게 그러면 민주주의가 못하게 되고 뭔가 정의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노동에서 해방돼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정치라는 게 저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틀렸으면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정치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거 떠났다고 해서 자기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노동에서는 해방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로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이나 판단에 틀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정치에 매달립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변신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변절자라 그러고 정상배라 그러죠. 저는 이재명의 행동에서 그걸 보입니다. 그걸 봅니다. 자기가 대선에 나와서 뭔가 외쳤어. 틀리든 말든. 근데 그게 국민이 선택을 안 해줬어. 그럼 표폐히 떠나야 되는데 뭐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대면서 내가 뭐라 그랬지? 대선 패배로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복잡한 공천 과정에서 경쟁 과정에서 나도 의견을 냈다. 그리고 나를 공천해줬다. 이런 궤변을 내는 거는 그건 자기가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거를 가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사실은 충분히 돈이 있어요. 변호사님도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계형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뭐가 정치인이 안 되면 감옥 갈 처지니까 기어 나온 거죠. 이런 논리를 만든 거죠. 참으로 치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치사하고 구차하다. 네가 당선이 돼서 어대명이라도 참 치사하고 구차하다. 예. 저도 이재명한테 대들면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하도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치를 볼까요? 엘고어가 클린턴 밑에서 부통령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아들 부시하고 붙어서 총득표에서는 이겼지만 대의원수에서는 졌습니다.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이재명은 국민 유권자 선택에서 0.73% 지기라도 했지만 이 고은은 이겼어요. 근데 표표의 정치권에서 떠났습니다. 아, 선택 안 해줬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근데 억울해도 때는 지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엘고어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난 대선에서 졌어요. 졌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계속 반발을 하고 소송 걸고 뭐 하더니 지금 와서는 FBI 수사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를 자신의 집인 뭐 무슨 마곤가 알레 마곤가 거기 가져갔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추합니까? 이런 게 늙어서 겪는 늙은이들의 욕심인 노욕이라고 하는 노욕이 초래한 노추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행동에서 그걸 봅니다.
박용진 후보가 또 캐물었습니다. 공천을 요구했냐 그랬더니 이재명은 의견을 낸 것이다. 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을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 다음 선거부터 이길 수 있게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거는요. 제가 이재명이가 제2의 DJ가 되려고 하냐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DJ도 이렇게까지는 않았습니다. DJ도 일로삼김이 붙었을 때 일로삼김이 아니라 김영삼과 붙었을 때 졌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정치 그만한다고 영국으로 날아갔었잖아요. 이재명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위기 터지고 뭐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말을 뒤집긴 했지만 이재명처럼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DJ의 반도 못 따라하는 게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이재명은 내 판단이 옳은지는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 당대표 뽑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일부 참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당원들끼리 합니다. 왜 국민을 집어넣어? 국민들은 지난번 0.73%포인트 차리로 이재명을 버렸어요. 그 당원 중에 상당수는 개딸 같은 사람들이겠지. 난 개딸이 정체가 궁금해. 그 뒤에 북한이나 중국이 있다면 그건 더 궁금해. 더 이상해. 왜 국민을 거론해? 왜 다른 소리를 해? 박영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당의 리더도 지도부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한 적이 없다.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달라져야겠다. 이런 말 한마디 못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당대표 되기 위해서 별 후배한테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자, 이재명 씨가 계양을 해 출마했고,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당대표로 나올 수 있는 계기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만들어졌어요. 송영길 씨는 20대 대선이 있기 전인 1월 25일 날,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586 세대 용태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이 문제를 일으켜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종로하고 청주 상당, 경기 안성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서 세 곳에서는 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면서 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윤미향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의원직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는 약속한 대로 세 곳에서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개항을 해서 사퇴하는 형태로 이재명을 공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이거 궤변 아닙니까? 왜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죠. 그때 이미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할 때 이재명 후보와 상의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후보도 저희 충쟁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애매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게 되면 둘이 뭔 얘기를 해놓고 미리 방탄막을 안전막을 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한 송영길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YTN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송영길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냐라고 질의하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고민할 문제이지만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이상을 얻었으니 제도권에 들어와 함께 힘을 모으고 수용하는 것이 국민 안정과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양당 정치에서는 대개 붙으면 5대5, 쉽게 얘기하면 5.5대 4.5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기죠. 이기고 날 때 이 세력이 계속 4.5 내지 5대5로 있으면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이 세력은 잠시 죽어줘야 돼요. 이쪽 세력이 할 수 있도록 둬야죠. 근데 송영길 씨는 어쨌든 진세력이 들어와서 제도권에 들어와 정치를 하는 게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요. 이건 궤변이죠.
물속에서 불을 다 켤 수 있다는 거랑 같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는 586 용태를 얘기한 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586 전체 용태하라고 한 건 김종민 의원이었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지금은 민주당 당대표까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는 감옥 가는 걸 피하고 싶겠죠. 근데 어찌어찌해도 법합 1위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논란이 있더라도. 자, 젊은 여성 30이나 됐나? 박지연 씨가 개항을 해 이재명 씨 공천한 과정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 박지연 씨보다 나이가 두 배 정도 많은 이재명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후한 무치하지도 않나요?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개딸들은 또 뭡니까? 어대명인들. 이재명 치사하고 구차하다. 차라리 저는 지방 가다 본 유명한 들 아파트가 훨씬 더 목가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재명보다 훨씬 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